관절도 있고 구설도 있고 망신수도 있어요. 이분 자체가 반성 안 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척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본명은 신지민이고요. 신지민, 네네. 음력으로 90년? 90년 11월 23일 생이세요. 11월 23일. 90년 경호생 말띠. 이분이 올해는 이렇게 좋은 해운년이 아니에요. 이분 자체가 관제도 있고 구설도 있고 망신수도 있어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조금 힘든 그런 해운년일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뭐 생긴 것도 이쁘고 저는 뭐 지민이라는 이 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이분 자체가 올 해운년에 이번 일로? 예, 예, 이번 일로 인해서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이분 올 한 해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조금 잘났다 그럴까? 자기 자체가 잘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 자체가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밑에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그런 사주예요. 이분 자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이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 해운년에 이렇게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고. 이렇게 그런 해운년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분 자체가 올 한 해는 경자년 한 해는 매우 힘든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주 자체에 뭐 살이라든지 이런 나쁜 게 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 자체는 왜냐면은 이제 살이 신살이라고 네. 이제 저희가 있어요. 신살이라고. 고개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개 이렇게 발동하는 해운년이야. 그러니까 신살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이 사주에 이 분은 신살을 타고 났어. 아, 신적인 약간. 그러니까 이 연예계에 이렇게 예능계 쪽으로 이렇게 이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좀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지. 이분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면 이게 높고 높낮임이 이렇게 많은 굴곡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작년 올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떴다고 이렇게 그런 운세인데 이분 자체가. 지금 이제 관제수 구설수에 휘말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권미나 씨. 네, 권미나. 네. 이분은 이제 음력 93년 8월 6일 생이세요. 93년 8월 6일. 8월 6일. 네. 이분이 이제 음력 93년 8월 6일이고 이 권미나라는 분이 왕따를 당하셨고 네네. 지민이라는 분이 되게 왕따를 주동해가지고 이 권미나 씨가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선택까지도 하려 하고 하다가 이번에 찾다가 폭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분 거미나 씨는 올해 이렇게 보면 삼재예요. 삼재 해운년에 들었으면서 이분이 거미나 씨는 엄청 머리도 좋고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냐면은 신지민 씨하고는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앙숙이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 두 분 자체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권미나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권미나 씨 같은 경우는 사주로 봤을 때 성격 자체가 좀 어떻게 보이시죠? 융화가 잘 안 돼. 다른 분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면서 그래도 이 속이 되게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지금 너무 조금 힘든데 그나마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분이 이렇게 폭로를 하신 것 같아요. 지민 씨라는 분은 지금 반성하는 척을 하는 걸까요? 반성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반성 안 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반성하는 기미는 없어요. 아, 지금도
내가 왜 네. 이런 마음이 네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만 넘기자 이런 거 그렇죠 요 위기만 잘 넘겨서 가면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계를 이제 은퇴를 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봤을 때 진짜 은퇴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진짜 복귀를 할까요 은퇴하고 다시 이분은 복귀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제 이게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조금 떠나시려고 하는 걸 거예요. 이분은 100% 제가 장담하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요? 네네.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네. 그래도 뭐 안 좋은 그런 앙금 같은 거는 그래도 남아 있겠죠. 네. 우리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썩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좋게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권민아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힘든 나날이 계속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권민아 씨는 좀 어떻게 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요 위기만 잘 넘어가시면 극복해서 넘어가시면 이분은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이겨서 이렇게 극복해 나간다면 이분 사주 자체는 이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